인천시 수산자원 연구소 인천 꽃게 지역연구 산업육성 사업단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제IPE 면세 판매장 내 꽃게 특화 상품 상설 매장을 설치하고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꽃게 특화 상품 상설 매장에는 중국 시장 진출이 유망한 꽃게 김과 어묵, 게맛살 등총 13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상설 매장 설치로 인천의 특화된 제품 판매와 수출을 위한 기반 마련과 꽃게 제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 기업 매출 증가 등의 경제적인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꽃게로 만든 가공품을 판매하는 상설 매장 개장으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